주상전하의 용안을 알지 못하는데 가면을 벗는다 하듯 무슨 의미가 있어? 아, 그야. 우리가 이 주상전하의 용안은 모르지만 가짜놈 얼굴은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상선. 예, 영상대감. 두 분의 가면을 벗기시오. 그럴 필요 없어. 나는 우리는 함께 이 가면을 벗을 것이오. 보십시오. 저자는 보부상 두령입니다. 저자가 가짜입니다. 없어. 그림 속의 항아리는 여기 없어. 어찌 된 거지? 그 중요한 태항아리를 그냥 온실에 두진 않았을 거야. 땅에 묻어두지도 않았고, 그럼 어떻게 보관했을까? 감히 보부상 두령 따위가 주상 전하를 사칭한 것이냐? 못들하고 있느냐? 당장 가짜를 추포하라! 감히 누구를 추포하라느냐? 썩 물러나지 못할까? 아니, 자넨 옛 금군 별장의 아들 정훈이 아닌가? 자네 살아있었는가? 저놈까지 숨어 들어와 있었다니요. 모두 들으시오. 나는 진짜 세자이며 또한 보부상 두령이 맞소. 내가 지난 5년간 보부상 두령으로 골밖에 있었던 것은 5년 전 선왕께서 편수의 대목에게 시해당하셨기 때문이요. 대목이 선왕을 시해하고 나를 가짜와 바꿔치겠소. 선왕께서 시해를 당하다니! 가짜라니! 감히 보상 두령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짓거리는 것이다! 여기에 그날의 증인이 있소.